한 미군 병사가 소년이 내민 신문을 구입한다. 신문은 코리아 타임스가 발행한 영자 신문이었다. 코리아 타임스는 서울 중구 태평로 일가에 위치했으며 영상 촬영 열흘 전인 11월 1일 창간했다. 신문을 구입하고 기사를 확인한 미군은 발걸음을 옮긴다. 코리아 타임스의 현판이 보인다. 이곳은 서울 중구 태평로 일가에 위치했다. 코리아 타임스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영자 신문으로 1982년 10월 13일 1만호 발행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 소년들은 신문사 보급소에 몰려가 서로 신문을 받아가기 위한 쟁탈전을 벌인다. 이 신문을 팔아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그렇기에 더욱 치열했다. 전투 경찰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인솔해 고아원으로 향한다. 한국 전쟁 당시 전쟁 고아는 무려 10만 명에 육박했다. 고아원의 문이 열리고 고아원 운영을 맡고 있는 수녀가 아이들을 인계받는다. 고아원에 입소하기 위해 아이들은 간이 욕조에 들어가 목욕을 하게 된다. 목욕을 마친 후 소독을 위해 머리와 몸에 DDT가 뿌려진다. 목욕을 마친 아이들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와 있다. 그간의 고생으로 표정에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 수녀는 종을 쳐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종소리를 듣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자 따뜻한 식사가 놓여 있다. 입소한 아이들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에게는 디저트로 통조림 복숭아가 주어졌다.
1950년 11월 12일 한 종교단체의 건물이 수리되고 있다. 교회 외벽은 여러 군데에 비탄 적이 보이고 일부는 무너져 내렸다. 이 시기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탈환하고 북진 중이었으며 곧 전쟁은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이로 인해 서울로 귀환한 피란민들은 부서진 집과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서울을 등진 채 피난길에 오른다.